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내 눈을 바라봐. 자, 여러분들 저는 분당에 위치한 리더스 펜싱 클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아름다움과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헤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리더스 펜싱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스 펜싱 클럽의 코치 김찬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먼저 펜싱을 하기 전에 어떤 검의 종, 여기 검이 있거든요. 검의 종류 예,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펜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세 가지 종류로 이제 펜싱 전체 종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종목은 이제 플러레라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찌르기 위주로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에페. 예, 난할수 있다. 박상영 선수가 썼던 아, 난할 종목이죠. 수 있다, 그거. 올림픽에서. 예. 자, 이것은 에페 역시 찌르는 종목입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서 전투, 지상 보병 전투 종목은 이 종목이죠. 전쟁을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브르는 이 찌르기와 베기, 그 다음에 걷어치기, 그 다음 자르기. 이 종목이 다 되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 타고 하는 기병이 쓰는 칼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방아쇠처럼 돼 있고 되게 예술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잡는 겁니까? 아, 막대기 형태로 된 프렌치 스타일. 그쵸. 그다음 이것처럼 권총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스톨 스타일이라고 해요. 손을 펴면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부드럽게 잡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부분을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트리거 밑으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잡히게 해서 권총 잡듯이 잡아요. 사브르 사브르 스피드 종목입니다. 좋아요. 예, 이세 종목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사브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싱 자켓입니다. 오른발에 집어넣고 오른손 펜싱 사브르를 위한 사브르 장갑을 끼겠습니다. 에페 플로레 장갑은 이 부분에 금속면이 없습니다. 근데 사브르는 이 금속면도 공격 부위예요. 손목도 그렇죠. 된다. 예, 사브르는 상체가 전부 공격이에요. 마스크까지. 사브르 펜싱은 메탈 자켓이 여기서부터 이 위가 전부 공격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손도 여기 전도성 밴드가 있는 것이 손도 공격이기 이게 제가 지금 마스크가 맞는 게 없어서 지금 제가 다른 마스크를 때문이에요. 쓰고 에페 있는 마스크 거지. 쓰세요. 안녕하세요. 안 막는 거죠. 선생님, 턱 여기 지금 그쵸. 턱이 나가요. 이게 제일 큰 마스크인데. 아, 여분 비는데 이게 여기가 안 돼서 이게 좀 길어서 얼굴 네, 아시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보세요. 안 되는데요. 여기서 하고 상대는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이 시작하면 경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엉가르드 선이라는데 엉가르드라는 것은 시합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엉가르드 선과 엉가르드 선 사이는 4미터예요. 4미터요. 네, 손을 펴보세요. 앉아보세요. 내려보세요. 손은 이렇게 칼을 45도로 이렇게 칼을 약간 세우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앞발이 나가면서 뒷발을 당기는 걸 우리가 전진하는 마르쉐. 허리 펴시고 그죠. 그대로 마르쉐 전진하죠. 그 다음 뒤로 가는 걸 롱베라고 해요. 롱베 뒤로 가면 뒷발이 먼저. 자, 펜싱의 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팡트예요. 팡트는 발을 넓게 내쳐서 자세를 낮춰서 공격하는 방식인데 팔을 내밀면서 그렇죠? 앞발을 차서 멀리 내딛고 동시에 뚜슈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팔을 옆으로 칼을 내리면서 팡, 팡, 칼을 앞으로 주고 찌르기. 예, 이제 공격 타임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공격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옆으로 먼저 공격을 한번 맞고
아, 예. 한마디라고 잡아보세요. 먼저 공격을 했지만 그죠? 아 이때는 막고 찔렀죠? 막고 찔렀어. 위 플래시라는 동작은 원거리에 있는 선수를 빠르게 날라서 하는 공격인데 자 앞으로 쑥 그쵸 왔어 발 앞에 그렇죠? 앞에 발을 이용해서 쭉 뜨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거는 뒷발이 앞발을 지나가서 내리면서 터치가 되는 건 안 돼요 아 이래서 이대로 와서 하면서 바로 위에 몰입에는 앞닥도 있고 어? 자, 하나, 둘, 셋. 오. 그렇죠. 앞으로 쓰러지면서, 그죠? 발을 차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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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마랑이 이 분당 리더스 펜싱 클럽에서 제가 오늘은 사브르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처음 펜싱한 그 펜서 치고는 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특히 마지막에 플래시를 몇 차례 도전했는데 보통 힘 없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네. 이 칼에 대한 로망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은 칼에 대한 로망이 있고 또 네. 이게 전쟁에서 네, 맞아요. 필드에서 하는 전쟁을 스포츠로 옮긴 네.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죠. 마랑TV에서 이 펜싱을 갖다 소개시켜서 저희 클럽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또 이러한 좋은 TV 프로그램이 더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스 펜싱클럽의 김찬학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